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화학 업종, 이제 실적 그렇죠. 다 네. 나왔으니까요. 네, 실적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지난 9월 한 20일쯤에 모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나 오래됐어요? 그런 것 10월에 같아요. 나왔습니다. 아, 10월에도 오셨었어요? 아, 제가 그 생각을 까먹었네요. 기염 보여서. 네. 아, 그러면 잠깐까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실적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목소리는 나왔는데요. 이동욱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저는 사실 그 효성 TNC 전에 효성 삼형제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거 좀 맞습니다. 들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두 번째 들어보도록 하고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 실적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250억 정도 됐었는데요. 3분기 롯데케미칼의 영업이익은 1,938억으로 시장 많이 기대치를 늘어났네요. 좀 크게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연초에 대산 크래커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 허리케인 영향을 불면서 롯데케미칼의 LC USA가 그 피해가 있었지만 그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때문에 포장용 플라스틱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원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수요 늘고, 그리고 중국 쪽 홍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전 교체 수기가 좀 발생하면서 ABS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늘면서 스프레드가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기회 손실이 대산 크래커 못 돌리면서 기회 손실이랑 허리케인 영향이 뭐 그거 고려하면 그 금액이 약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3분기에 뽑아낼 수 있는 영업이익은 3,400억 정도죠. 아, 그거까지 예, 더하면. 곱하기 4하면은 내년도 1조 2천억 되는 그림이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최근 같습니다. 뭐 주가 상승은 굉장히 불리시하게 그냥 팍 치고 올라오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뭐그 중국 쪽의 수요가 이제 홍수 때문에 그 가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원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1년 내내 유지된다라는 보장은 없기 근데 저뭐 다음 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긴 할것 같은데 저유가 기조가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납사 크래커들은 경제성들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 계속 좀 각국에서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든이 돼서 무역량, 물동량들이 많이 늘게 되면은 화학 제품 수요는 올해 위축됐던 게또 폭발적으로 늘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에게 부탄젠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건가요? 그래서 다른 제품, 뭐 PE 제품, PP 같은 플라스틱 제품도 있겠지만 부타디엔도 롯데케미칼이 한40 몇만 톤 정도 되면서 세계 10위권 급여예요. 근데 뭐 다른 제품 대비해서는 규모가 작은데 이거 특성을 한번 보이셔야 될게 부타디엔은 기체 상태입니다. 아, 기체 상태고 기체예요? 그리고 기체 상태는 기본적으로 재고 축적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물량을 구하기가 힘들고 시황이 나빠지게 되면은 뭐 트레이더들이 투매가 발생하죠. 근데 부타디엔 같은 경우가 주로 전방이 SBR-BR 같은 합성 고무 그리고 고무. ABS 같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전방이 다 자동차예요. 네. 근데 자동차가 2분기에는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3분기부터 물량들 돌면서 부타디엔 수급이 타이트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뭐 6월, 7월 이때 부타디엔 마진율은 마이너스 60%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타디엔 가격 쭉 오르면서 플러스 60%가 된 거죠. 굉장히 변동이 크네요. 네. 부타디엔이 다른 모노버 대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큰 제품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걸 이제 보관을 해서 재고를 축적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저기 그저 단점 때문에 그러네. 기체 상태가 확실히 좀 액체 상태보다는 좀더 저장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롯데케미칼은 대산 크래커도 이제 부타디엔 캐파가 있었는데 요게 화재 때문에 못 돌렸었잖아요. 근데 한 12월, 15일 뭐요 정도부터는 좀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타디엔 온기로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외부 판매량들이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사 실적에 저는 크게 뭐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 최근에 부타디엔 가격 강세에 수혜를 받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 화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또 LG화학도 여수산단에서 이제 화재가 있었고 왜 이렇게 그 NCC 쪽에서의 화재는 잦은 거예요? 그 이유가 좀 그거 화학업체 특성 아닌가요? 불잘 계속 붙잖아요.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불 거예요, 잘 그러면. 붙잖아요. 근데 국내 업체들이 뭐 화재가 다른 역외 업체 대비해서는 확실히 낫긴 해요. 그래요. 가동 이런 것들도 잘하긴 하는데 또 시황이 좋아지면
또 물량을 좀 뽑아내야 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재가 나도 사실 그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연결 롯데그룹의 롯데손보 이런 데서 다 보험 처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잡혔지만 이게 네. 뭐 4분기 아니면 내년도에는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업외로 좀 크게 잡힐 수 있거든요. 대상크래커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돌아가나요? 한 저 뉴스 계속이랑 뭐 업체 쪽 얘기들은 뭐 12월에는 돌린다라고 좀 연내에는 못 돌렸던 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크래커를 못 돌렸으면 다운스트림까지 같이 못 돌렸으니까 그 레버리지가 내년도는 좀 크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부타디엔 실적에도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부분인 네, 거고 네. 그 NCC 업체들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롯데케미칼이 네.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좀 그래서 지금 그 사우디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가스를 베이스로 에틸렌을 만들고요. 네. 국내 NCC랑 유럽 쪽은 납사를 기준, 석유를 기준으로 만들잖아요. 아, 이게 조금 복잡할 것 네. 같은데 조금 편안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돼지를 삼겹살을 네, 좀 삼겹살. 예를 들면은 네. 아, 요즘에 좋아요. 이미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 돼지는 이제 월 삼겹살만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돼지는 삼겹살뿐만 아니라 특수부위 뭐 목살, 항정살, 가브리살, 갈매기살, 그리고 뒷고기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 NCC 같은 경우는 이 삼겹살도 많이 나오지만 이 부산물 요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만약에 백종원 선생님이 네. 신규 뒷고기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뒷고기의 수요가 확 는다. 그러면은 이런 뭐 삼겹살 가격은 고대인 상태에서 이 다른 제품들 가격들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결론적인 이 마진율들, 돼지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NCC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에틸렌을 팔게 되면은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부산되니까 이게 원가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틸렌을 뭐 100달러에 팔면은 네. 마진이 82%까지 올라간 거죠. 얘는 좋은데 그 이해가 어렵네요. 에틸렌 요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 네.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을 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다 네.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네. 같은 양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제품들이 많다라고 네. 예를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진율도 부산물들이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전체적인 마진율을 높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틸렌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마진율이 82%란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전에 슈퍼사이클 2016년, 2017년도에 마진율이 8에서 100%까지 갔었어요. 오. 그 수준에 지금 거의 맞춰졌다라고. 네. 또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고 화재도 있었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그 12월부터 이제 돌아가고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실적은 뭐 충분히 여기 그 잘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쪽 허리케인 영향 때문에 ECC 업체들이 좀 피해를 받았었어요. 네. 이 물량들이 조금은 돌아가는 건 있겠죠. 단기적으로 고용이 있겠지만 뭐 다음 차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게 내년 에틸렌 수급 전망이에요. 에틸렌. 네. 근데 내년에 야, 에틸렌 천만 톤 또 늘어나는데 또 공급 과잉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좀 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GDP 전망들이 만약에 IMF라든지 이런 게 내년도 한 5.2% 정도 늘어난다고 봤는데 에틸렌 수요는 거기에 승수를 적용해서 매겨지게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에틸렌 수요도 거의 천만 톤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저는 롯데케미칼의 큰 그림, 에틸렌 마진들은 내년도도 견조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딱 말씀만 딱 들어봐도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네. 그런 저기 그 요소인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스튜디오 안에는 에틸렌으로부터 나온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은 뭐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쪽에 일부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 쪽은 뭐 플라스틱 제품들 뭐 이런 데도 좀 들어가고 네, 네. 이제
주변에 엄청 많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급 과잉도 사실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네. 수요도 늘어나고 이제 네. 올해 뭐 대선 크래커 화재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 네. 다 만회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내년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저는 유가가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어차피 뭐 석유 쪽 리그스 네? 계속 늘면서 제일 쪽 예, 그러면 다시 원유는 하락할 가능성들이 크고 그리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쪽 네. 제재를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은 이란 베네수엘라 생산량들이 급감했었잖아요. 이 물량들이 잠재적으로는 300만 BT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유가는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IEA, EIA, OPEC들도 내년들은 크게 개선된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납사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국내 LCC 업체들은 내년도 실적 괜찮은 거죠.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효성 TNC로 넘어갈게요. 효성 네. TNC는 지난번에 이제 그 빚더미 네. 물려받은 효성 삼형제 네. 이야기하고 나서 주가의 네. 오름폭이 워낙 컸어요. 네. 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갔죠? 18만 원 정도? 네. 그렇죠. 오늘은 네. 효성 TNC 네. 보면 계속 유지가 돼요, 기울기가. 일단은 실적이 좋았던 게 뭐 이 네.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네. 실적부터 좀 볼까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662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 미국 쪽이 중국 쪽 신장 쪽에 면화 좀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요? 신장 쪽이 네. 그 뭐 이제 인도라든지 파키스탄한테 면화를 수입했어야 되는데 네. 그쪽에 코비드 때문에 이게 수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화 가격이 최근 18개월 날 고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면화의 대체제인 폴리에스터라든지 스판덱스 같은 제품들도 최근에 가격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판덱스 제품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 개선인 효과가 발생하면서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판덱스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스판덱스 수요 왜 늘고 있는 거예요? 왜 늘어난 거예요? 예, 스판덱스가 뭐 코비드 때문에 최근에 그 사람들의 운동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홈웨어라든지 요가복 예, 요가복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혼용률이 18에서 20% 정도 들어가요. 탄성이 좋은 제품들이. 네. 그래서 뭐 기저귀 할 때도 스판덱스가 들어가고요. 뭐 수영복 그리고 속옷 이런 데 들어가는 탄성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저기 그 옷을 사면 스판이 들어가 있는 걸 사요. 네. 네. 쭉쭉 늘어나셔야. 뚱뚱해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이게 네. 체중 관리 더 안 되는 거예요. 네. 딱 조여줘야지. 그래서 아 내가 네.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네. 쭉쭉 늘어나 주니까. 네. 네. 그래요. 그래서 효성 TNC는 스판덱스 세계 1위 업체다라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쪽에 그 사실 신장 그쪽에는 면화 네. 그쪽이었었고 네, 네, 네. 그럼 이제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은 저기 그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어때요? 그래서 뭐 지금 그래도 중국 쪽도 연초에는 그 코로나 관련된 영향들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화성체인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아서 재고 일수가 뭐 4월, 5월에는 60일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증설들이 코비드 때문에 오히려 없었거든요. 아, 스판덱스 네. 증설이, 중국 증설이. 근데 수요가 또 이게 쭉쭉 올라가니까 재고가 지금은 10일. 10일. 10일이요? 열흘? 네. 확 줄었네요. 그러면은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상당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스판덱스 가격도 최근에 좀 급등하면서 2019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일단은 뭐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효성 TNC가 세계 1위 업체잖아요. 2위 업체가 절장 퍼펑 스판덱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중국 업체요? 네. 거기 시가총액은 한화로 7조 원. 아, 7조 원. 네. 효성 TNC는 올라도 0.8조 원. 지금 8천억? 네. 9배. 2위가 네. 2위가 저기 시청률 훨씬 더 큰 네. 중국 업체기는 네. 하지만 중국 업체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효성 TNC보다는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중국의 플랜트가 있기 때문에 규모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해는 마진이 더 난 거죠.
그러니까 이쪽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투심이 좋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효성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그렇게 저기 그 크게 근데 뭐 부채 비율이 조금 많고 뭐 단일 아이템 비중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주가랑 실적 변동성은 크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실적이 돌면은 이런 업체들은 퍼포먼스가 쩍쩍쩍쩍 벌어집니다. 그 중국 업체가 뭐 좋으니까 효성 TNC도 같이 좀 그 영향을 받았다고 최근에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효성 TNC가 뭐 작년 재작년은 실적이 이 업체보다 훨씬 더 좋았었는데요. 올해 빠졌던 거는 이제 여괴 플랜트가 훨씬 더 많아요. 여괴. 네. 근데 여괴 쪽 막 뭐 인도 쪽, 뭐 브라질 쪽, 뭐 터키 쪽 코비드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가동률들이 다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효성 TNC가 뭐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이 실적이 빠졌었는데 여외 쪽 물량들도 돌면서 실적들이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다.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이것도 좀 중요한 임팩트인데요. 2019년 효성 TNC의 스판덱스 해외 업체 단기 순이익률이에요. 근데 네. 인도 쪽은 신규로 조금 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적지만 네. 이 부분들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터키라든지 브라질 쪽 단기 순이익률은 10에서 12%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부채를 많이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크잖아요. 실제적인 영업 마진율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중국 쪽은 얘기가 다르잖아요. 중국 네. 공급과잉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 재고가 60일에서 70일 정도 빠지면서 중국 가동률, 마진율 올라가면 얘네들 실적은 내년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원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한 80% 이상 오른 상황인데 네. 뭐 최근에 원재료 오르고 환율 부정적인 환율이 있겠지만 추가적인 증설이 내년도 3분기까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주가 상승 저는 있겠다라고 봐서 최근에 다시 또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이제 8,000억대 1조까지는 일단 네, 1조까지는 내년도 뭐 2분기에는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네. 화학주들이 그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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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효성 TNC 좋은 거 봤고요. 이제 그러면 실적 안 좋았던 업체도 봐야 돼요. 이제 정유주 SOIL 골라오셨어요. 네. SOIL은 여전히 적자 구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분기도 마이너스 93억 나면서 뭐 적자 기조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적자 폭은 상당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전분기에 뭐 일부 있었던 일회성 비용들도 좀 제거됐고 석유 제품들도 일부 수요는 좀 개선된 상태에서 뭐 방향적 쪽 마진은 PX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빠졌지만 올레핀 윤활기유 등이 견조한 마진율들을 기록하면서 3분기는 양호한 뭐 그래도 적자가 좀 크게 줄었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그러면 그 SOIL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기 다른 정에서도 다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뭐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다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우리 업체들뿐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정제 마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정제 마진에 대한 전망들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이 단순 정제 마진이 있고 복합 정제 마진이 있어요. 아. 이제 단순 네. 정제 마진 뭐 LPG, 가솔린, 휘발유, 뭐 납사, 뭐 등유, 경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벙커C가 있는데 이 벙커C를 다시 가솔린이라든지 등유를 넣는 그런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일들을 구한 게 복합 정제 마진이고요. 그냥 복합 고도화 설비가 없는 것들은 단순 정제 마진이라고 해요. 네. 근데 단순 정제 마진으로 적자 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아, 그건 웬만하면 되게 웬만하면 안 나요. 적자 안 나는 거. 예. 네, 근데 2008년도 이후에 지금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정유 업황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어딥니까? 그 소비자들이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여행 안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기 여행은 안 가지만 네.
국내에는 엄청 돌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국내는 확실히 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해외 쪽 이제 비행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내수 쪽에서는 많이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다만 뭐 배라든지 해외 쪽 가는 비행기들 이런 제트 유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쪽이 그게 비중이 굉장히 크군요. 그리고 중국 쪽도 증설했던 게 올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쬐끔했던 티박 가동률도 많이 올라가면서 공급은 올라가는데 수요가 훅 빠지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기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정제 마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요한 게 또 재고잖아요. 아까 스판덱스 재고하면서 그래서 원유 재고라든지 이제 뭐 육상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떠다니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데이터들이든지 위성 사진들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고점에서는 계속 좀씩 빠지고 있습니다. 아, 재고가 줄고 있어요. 근데 그 물량 해소되는 것들은 상당히 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빨리 반등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 뭐 수요 단에서 회복도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겠네요. 다만 언택트 주식들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백신 개발 화이자 얘기 나오면서 그림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 이러면 정유주들 주가 폭발적으로 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S-OIL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고배당주인데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는 뭐 당분간 접어야 되는 건가요? 올해까지도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내년에는 만약에 뭐 백신 개발돼서 뭐 영원한 패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패자는 없고 재고 해소되고 뭐 이런 것들 뭐 백신 나오면서 수요가 또 밑받침 되게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 복합 정제 마진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놈들이 있는 상황이고 차트 하나만 보시면. 이게 뭐 IA, 피라 같은 업체가 좀 추정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올해 원유 수요가 약 700에서 800만 BD 정도가 빠진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내년도 원유 수요는 530만 BD 정도 늘어나는 상태에서 증설되는 물량이 없어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면 뭐 내년도 상반기 재고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은 내년도는 좀 다시 마진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그 뭐 어렵지 않은 업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적자가 나게 되면 사실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은 없는 건가요? 근데 이미 올해 상반기 적자를 워낙 크게 내서 조단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뭐 어느 일정 부분 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EV 침투량도 계속 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 많이 늘면서 석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빠지는 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간극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서 내년도는 한번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롱 텀리 보면은 좀 불리하고 불리하죠. 숏 텀리 보면은 이제 한번 좀 반대 기회는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수요가 좀 빨리 돌아서는 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유주는 저는 뭐 내년도 하반기는 좀 좋게 보지만 요거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제 마진 돌아서라는 건지 재고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세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토픽은 뭐예요? 현상. 아니 사실 요즘에 화학 업종이 워낙 주가들이 좋아서 맞아요. 바쁘실 것 같긴 한데 요즘 저도 찍어주고 가셔야죠. 저도 가동률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을 다시 보자라는 게 LG화학. 제 생각. 사실 LG화학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상처를 받은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 그 개인 입장에서는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LG화학으로부터 그 마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전반적으로 EV 시장 늘어나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고요. 근데 경쟁사 CATL은 중국의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 싸워 이기려면 K픽스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적 분할이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업체 측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이제 테슬라. 테슬라. 네. 네. 이제 테슬라의 K픽스 사이클에 완전히 올라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아. 네, 네. 원래 기존에는 파나소닉이 많이 독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틈새를 많이 장악한 것 같고요, LG화학이. 저는 뭐 2, 3년 후에는 오히려 테슬라의 배터리 최대 공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3분기에 원통 연전지 마진율도 상당히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중국 쪽 상하이 물량, 상하이 테슬라 물량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게 되면 그런 네. 것들은 다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늘게 되면은 뭐 맞아. 일부 빠진 지분법으로 지분법은 아니고요. 연결로 해서 연결 위쪽으로 잡히긴 하는데 지분 뭐 30% 정도 빠지는 것들은 할인을 해야죠. 양극재 쪽은 남아 있는. 양극재 쪽은 남아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에 남아 있고요. 양극재도 NACMA 몇 쪽 캐파가 지금 한 4만 톤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25년까지 17만 톤까지 늘리면서 매출액 그로스를 4조 원까지 생각을 해요. 4조 원에 단순하게 마진율 10%만 적용해도 4천억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업체들 멀티플 적용하게 되면은 이것도 내재 가치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LG화학은 저는 다른 네. 애널리스트보다는 조금 더 그래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을 빼주더라도 본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뭐 마진도 뭐 내년에 좀 빠진다라고 보더라도 증설되는 게 또 있거든요. 여섯 크래커 증설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 부분 해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배터리 부분도 실적이 저는 시장 기대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네, 네.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LG화학을 마음속에선 제일 예뻐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니요, 뭐 화학 업체들은 다 선호하고요. 네. 그 LG화학 네. 이제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잠깐 나눠봤습니다만 또 리포트 나오면 그거 네.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저기 그 사실 화학 업종이 우리 눈앞에 뭐 언택트 콘택트 이런 문제 때문에 가려져 있었었는데 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나와서 말씀하신 종목들마다 수익률 다 좋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모시기가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뭐 워낙 이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또 더 자주 나와서 이야기해 네. 주시면 좋겠어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네. 오늘 이동우 경구에 모시고 화학업체들 실적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